재활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이게 그 유명한 장이지요. 조문도 아침조자 문자는 들을 문자지만 사실은 터득하다 그런 뜻도 되겠지요. 아침에 도를 참으로 터득하게 된다면 석사라도 설령 저녁 석자죠. 그날 도를 터득한 날 저녁에 죽더라도 가의니라 가할 것이니라. 도자는 여기 말한 도라는 것은 사물 당연일이야. 그 사, 사는 모든 일이고 물은 물체지요. 그러니까 사물의 당연한 이치야. 모든 사물에는 다 이치가 들어있거든. 그러니 구득 문지 즉 구자는 참으로 구자야. 참으로 득 문지 그것을 그 이치를 다 얻어 들을 수 있다면 즉 터득할 수 있다면 생순사안하야 살아가는데 살아있을 때 모든 사물의 이치에 맞게끔 되는 것이 생순이지요. 어긋나지 않고 사안하야 죽을 때그아 이게 죽는 이치에 당도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죽는데 편안해져서 무부유한의라 유한 유자는 남을 유자지요. 한이 남는다 그런 뜻이니까 다시 한이 남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조석은 여기 아침조자와 저녁석자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조석이라는 것은 소위 심언기 시지근이라. 심언 그기 시지근 그 시대 그 시각의 가까운 것을 심하게 말하신 까닭이다 이거죠. 시간은 정말로 내가 참으로 도만 터득한다면 그 터득한 후에 바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정도로 시간을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정자왈 언인 불가이 불지도니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불가이 불지도 도를 알지 않을 수 없으니 사람은 누구나 다 도를 알아야 되니 구득문도면 진실로 득문도 도를 들어서 깨우침이 있게 된다면 수사라도 가야라. 비록 죽더라도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데 공자님께서는 앞에다가 조문도 조와 석을 더 넣은 거지. 강력히 하기 위해서. 우왈 개 실리하니 또 말하기를 개 실리하니 그 도라는 것은 실리야 실제적인 이치야. 실리하니 인지 신제 위난하니 사람들이 알아서 신제 믿는 것이 위난하니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는데 실제적인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어려움이 되니 사생이역대의라 죽고 사는 것이 또한 큰 것이라 비성유소 득이면 이 성자는 참으로 성자예요. 참으로 얻은 바가 즉 터득한 바가 있지 않다면 기이 석사로 위가호리요. 어찌 저녁에 죽는 것으로서 가하다고 하겠는가? 이 참으로 도를 터득해서 그 도를 참으로 실천하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그죠? 그런 것이지. 도를 참으로 터득하지 못하고서 그냥 죽으면서 저녁에 죽으면서 아, 나 도를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가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재활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도자는 사물 당연지리니 구득문지즉 생순산하야 무부유하느니라 조석은 소이 심언
기시지 큰일함 정자왈 언인 불가이 불지도니 구특문도면 수사라도 가야라 우왈케 실리야니 인지신제 위난하님 사생이 역태의라 비성유소득이면 기이석사로 위카호와